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도 은혜로웠지만 집회 대이에도 하나님께 참 많은 일들을 하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주고 싶은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조금만 조절해서 예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좋게 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미국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에 참 그걸 잘 몰랐다가 정확히 알고 나니까 기뻐서 어떡할 줄을 모르고 누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예수님 마음에 있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면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살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님 마음 받아들여서 예수님 살수 있도록 그래 다 해놨는데 사탄은 많은 걸 가로막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육신 안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집회 이후에 일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했고 또제 집회 중에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한국의 많은 그 기독교 기자들이 저희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뭐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그 가운데 한 분은 저희 교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까지 받고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늘 토요일도 굿뉴스 스페셜 우리 많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 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싸늘했던 이번 주였는데요.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떠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었던 이번 성경 세미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한2021 하반기 성경 세미나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채널이 공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말씀 전 해외 각지에서 CLF를 통해 변화받은 목회자들의 축사와 간증이 있었고 지난 미국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다른 주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말씀을 들으며 복음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는 이후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와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미국 선교 기자 간담회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 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미국 선교, 복음으로 새로워지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박옥수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여행의 일정과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시작된 회견에서 박옥수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중점으로 예수님에 의해 쓰인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들은 미국 목회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뻐했다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의 선교 방향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고 박 목사는 정확한 복음을 올바르게 믿어야 함을 강조하며 자리에 모인 언론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인
하고자 하신 분들이 각 세계 나라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얻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동안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서도 같이 그런 걸 느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직접 가셨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자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이 뭐 우리 부활절 돔 구장에서 부활절 행사를 뭐 2만 5천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또 장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거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팬데믹과 상관없이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기쁜 소식 선교회 파라과이 지부가 굿뉴스 월드의 후원으로 과이라주 마우리시오 호세트로체에서 무료 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초 보케론주의 인디언 마을 얄베상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의료 봉사로 하나님의 선교총회의 루카스 프라카 목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9명의 전문의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맡았고, 라보라토리오 사바를 비롯한 5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후원했습니다. 한편 과이라주 주지사인 후안 카를로스 베라 박사는 의료봉사 현장을 방문해 한희용 목사와 의료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Lo recibimos con mucho fervor, agradecidos porque se entregan, se hacen atenciones con especialistas, visto que entregan medicamentos de muy buena calidad y eso es importante para este momento en el cual estamos saliendo de una pandemia y hay mucha gente enferma aún por otras patologías. La finalidad de todo cristiano es siempre pasar la mano al más necesitado. Yo creo que la organización está abocada a ese tipo de servicio. 같은 날 저녁에는 의료 봉사를 요청한 루카스 브라카 목사가 시무하는 하나님의 선교총회에서 한용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파라과이 교회 측은 이번 의료 봉사를 통해 총 36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앞으로 의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학생들이 K-POP 댄스 클래스, K-POP 클래스, 한국어 클래스, 민간 외교, 마인드 클래스 등 세부 코너와 기자단, 방송, 총괄 진행 등을 맡아 프로그램 전반을 준비했으며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패션, 음식, 드라마 등 관심 주제를 나누어 소그룹으로 진행된 행사는 두 나라 학생들 간에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공부에 의욕도 없고 영어도 항상 꼴찌였는데 이번에 K-POP 송 클래스 4회를 맡게 되면서 제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는데 막상 해보니 왜 여태까지 내가 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측은 학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한편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년회, 부인회, 청년회, 각 부서별 온라인 복음 전도 워크숍, SNS 전도 활동, 가족 랜선 모임, 새벽 지하철 신문 전도 및 전단지 배포, 가판 전도 등을 진행한 가운데 오구의 전광판 광고와 언론사 광고 게시 등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성경 세미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편 세미나 기간에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을 찾아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구원을 받은 참석자들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는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 초청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을 대상으로 시아 복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 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주제로 공연, 마음 두드리기 토크, 간증, 2부 신앙 상담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말씀 시간과 2부 신앙 상담 코너에서는 강남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각자 만났던 어려움이 복음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말씀을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지난 16일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문화 존중교육 시즌2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교회의 마음을 받아 함께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존중교육, 어린이 댄스팀 공연, 세계 시민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낮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라는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홍보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6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사랑 나눔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중랑, 구리, 노원 일대, 다문화, 실버, 청소년들을 위해 개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마음으로 후원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열렸습니다. 활동 영상, 신문자 후원회장의 환영사, 함께해온 지역 주민 및 후원자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고 동서울교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담임 신만성 목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이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이번 사랑 나눔 데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행복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6일 오세아니아 4개국과 함께하는 온라인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진행에 앞서 김종호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새로운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시작으로 찬송 배우기, 율동 따라하기 등을 통해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이어 말씀 시간에는 정주리 교사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 앤 설리반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어린이들은 소그룹 시간에 리마인드 퀴즈를 하며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구원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산 지역은 매달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가 지난 15일 제3회 레벨업 코리아를 진행했습니다. 레벨업 코리아는 참가자들이 신선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매회 마인드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기획단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다해 레벨업 코리아를 함께 진행해줘 감사하다며 이들이 굿뉴스코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 청년회가 지난 10일 청년 구원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성도 16명이 참가해 5분 동안 구원 간증을 했고 원주교회 성도 모두가 심사위원이 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은 복음의 발걸음상과 복음의 씨앗상을 받았고 청년들은 이번 대회로 자신의 마음속 복음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대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갖다 도로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돌이켜 가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 밖에 유다 마음이 나갔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은 예수 유다는 유다가 볼 때 예수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도 예수 지혜로 거기서 벗어나고 그럼 내가 은 30을 벌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내가 아는 우리 그 형제 아버지는 술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오래 있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의사가 경고하기를 선생님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한 방울도 마시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치료를 해서 몸이 나오니까 기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의사가 나를 보고 술을 마시면 절대로 안 돼서 죽는다고 하더라. 내가 오늘부터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마시더라도 너들이 보고 말려야 하지. 아버지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술 마시지 마십시다. 저도 술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봄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가을이 됐는데 그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해갑이 돼서 잔치에 가려고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입고 의상을 갖추어가 나갔었는데 아버지 오늘 어디 가십니까? 야, 친구 해갑인데 내가 가야 안 하겠느냐? 아버지 해갑에 가면 술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술을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 화를 냈습니다. 야야, 내가 술을 마시면 죽는 거라는데 술을 마시겠느냐? 절대 안 마신다. 너왜 나를 그렇게 보냐? 가서 그냥 술안 마시고 단 음식 조금 먹고 축하하다 오겠다. 아버지 아마 노여워하시니까 아들도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가시게 했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거 죽을 뻔하다 살았어. 의사가 술을 마시면 죽는데 그냥 오늘 누구든지 나를 술을 마시 권하지 마라. 난그 뒤에 다른 음식 먹고 즐기다가 그래도 친구 해가면 내가 같이 기뻐해 줘야지. 그렇게 아 그래 잘 됐네. 잔술 마시지 말게.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잔치상에 술이 오고 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들이 다 그저 술다 돌리면서 이 친구한테 나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한번 돌고 두번 도는데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술 조금만 줘봐. 조금만. 애가 안 마시는 게 좋을 거야. 조금 요것만 마신다고 뭐 되겠어? 괜찮을 테니까 조금만. 어? 1cm만 그 밑에 따라봐. 에이, 안 마시는 게 좋을걸. 그래. 그거 마시면 괜찮아. 그래. 술을 따라줬어요. 1cm 조금 마셔보셨는데 너무 술 맛이 좋고 또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 의사 그놈이 날술못 마시게 마시면 죽는다 거짓말했구나. 마음 괜찮은데. 야, 조금만 좀 따라봐. 야, 너안 마시나 켜놓고 왜 그래? 안 마시면 좋아, 뭐 참아. 우리도 그만 마실게. 야, 괜찮아. 뭐 괜찮은데. 바로 아무렇지 않잖아. 조금 마셨는데. 그러니까, 딱 냉정하게, 딱 자르질 못해가지고, 술을 한 잔, 두잔 마셨어요. 그 의사, 그놈, 아무렇지도 않구만
괜히 급출라고 그 소리 했네. 뭐 술 뭐 한 잔, 두 잔, 여러 잔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즐겁게 노는데 집에 돌아올 때쯤 돼서 속이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다. 그래, 뭐 괜찮겠지. 술을 원래 안 먹었어야 하는 건데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렇지. 속이 좀 더 아파오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왜 이리 배 아프지? 내가 죽겠다. 난리가 나서 아들이 오고 해도 이제 아버지 아빠 다 죽었는데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죽는 걸 알고 의사가 말했고 자기도 안 마실 각오와 결심했지만은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조금은 괜찮겠지. 좀 뭐 괜찮네. 좀 더 괜찮게 먹어도 괜찮아. 그럼 기왕 뭐 한 잔 마시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란 게. 가룟 유다는 돈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맡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은 돈이 풍성하지 못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 앞에 돈이 필요하다 느껴가지고 근데 그때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예수 팔 수 없지. 아니야.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고 예수님 가늠한 여자나 무슨 일에 다 거기서 피해 나오시더라. 지혜로워서 팔아도 십자가에 안 죽고 다 피해 나오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사장과 장로의 돈을 갖다 주며 얘기가 나왔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지만 예수님 팔아 돈을 우리는 벌면 좋고 은삼십만 좋고 예수님 지혜로 그거 빠져나오면 뭐 엄마 돈만 벌고 좋은 거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진짜 팔려서 십자에 못 박아 죽으려는 상상도 안 했거든. 예수님 지혜로운 얼마든지 벗어날 거야.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님 죽겠네. 아유 내가 막 들어가서 아 내가 잘못 예수 무지한 피를 팔았어. 돈 잘 가져왔어. 대사장이나 그 소유관들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 네가 당해라. 왜? 네가 팔아놓고 왜 그래? 결국 유다는 자기의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에 자살해버렸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사탄 너무너무 간교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꼬이는데 설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팔겠냐. 유다 생각해도 아마 유다는 예수님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그때 막 돌이켜야 지금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 지혜로 정죄 안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사탄은 유다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속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기 소홀히 하는 것. 신앙에 조금 뭐 세상 쪽으로 좀 빠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탄은 그렇게 했던 사람 결국 마지막 보면 예수님 피로 제사를 사준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리고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교회를 대적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비유 뭐 그런 이제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가지고 참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지 아니하면 유다처럼 속아서 유다가 속은 거죠. 사탄이 속았어요. 네가 바로 예수님께서 벗어나실 거야. 지혜롭잖아. 뭐든 잘 해결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심을 했는데 일이 돼가는 예수님 정죄되네. 잡혀가시네. 저 십자가에 죽으시겠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신앙이란 게 오락이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 해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 그러면서 사탄에게 딱 잡혀버리면 꼼짝없이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그런 길을 가는데 가는 유다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 피로 제사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기 어찔 줄 모르고 눈물 흘리고 막 감사했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대해가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눈물겹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내 생명을 다 바치기로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간교한 사탄의 계획에 떠나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많고 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그 가지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에게 미국 보내면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아, 너는 대학 총장 안 시켜주겠지만 시켜줘 그거 하지 마라. 넌 미국에 장관 안 시켜주겠지만 시켜줘 그거 하지 마라. 이 귀한 복음 전해라. 제 아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라도 거슬려 본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이니까요. 복음을 이해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제 딸이 합창단을 이해하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돼서 250명이나 된 단원들을 이끌고 또 교육하고 그런 거 보면 어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끌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많은 피파이 있고 대적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내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작년 우리가 코척스 가이드의 부활절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게 이제 코척스 가이드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온라인으로 부활절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매 시간 200만 명. 보통 우리가 뭐 그 캠프 할 때 부활절 할 때 뭐 만여 명 뭐 1, 2만 명 그 정도에 아마 3만 명까지가 잘 정확히 잘 숫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한 일들은 너무너무 큰데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이기고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사탄의 얕은 꾀에 우리가 속습니다. 간유다에게 사탄은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팔아도 괜찮아. 돈 남으면 네가 예수님 섬기기 좋잖아.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와서
일하실 거야. 그렇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사단은 정말 가룟 유다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주를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되어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시간 해외 목회자들의 축사와 간증으로 함께했던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에는 새 언약을 통해 얻은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성도들의 간증으로 더욱 풍성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갑작스러운 한파로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바래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물들일 2021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한 성경 세미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최근까지 해외 661개 방송사를 통해 방영돼 그야말로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국내 교회 성도들도 이번 성경 세미나를 두고 약 한 달여 전부터 마음을 쏟아 전도에 나섰다. 기존에 해오던 개인 전도나 전단지 전도, 찾아가는 성경 공부와 더불어 지역 및 구역 단위로 성경 세미나를 매주 개최하기도 하고 부서별 특색을 살린 온라인 테마 행사와 SNS 홍보로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또한 거리에 갑판을 펴고 사람들을 만나 직접 성경 세미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전단지와 갑판, 온라인 등 다양하게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특히 가판선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박 목사님을 아신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만수육동에서 가판을 했는데 기성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이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세미나에 꼭 오셔서 말씀을 듣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 인천 시민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을 걸 생각하니 저희 마음에 정말 소망이 됩니다.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도 짧은 메시지를 담은 성경 세미나 광고를 볼 수 있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시내 대형 전광판 광고를 약 28,500회, 하루에 약 500만 명 이상에게 노출했다. 또한 신문 지명 광고, YTN 채널 및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한 TV 광고 송출도 꾸준히 진행됐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성경 세미나 소식에 발을 내디뎠다. 정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분들을 붙여주신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그들에게 참 전해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가판을 하면서 참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 세미나 첫날인 17일 저녁, 선교회를 알리는 홍보 영상과 함께 전 세계가 함께하는 2021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막을 올렸다.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섯 개 외국어 채널도 함께 운영돼 해외 시청자들의 참여를 도왔다.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의 대표 기도, 그리고 이번 성경 세미나를 기다리고 축하하는 해외 목회자들의 축사와 간증이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박옥수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에서 면담했던 미국 국제등대 기도회 협회 진 로플러 회장의 축사, 미국 맨해튼 동산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 찰스 자우 목사의 간증이 세미나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Our foundation is established on the fact that we are already righteous. 지난 미국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번 가을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미국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고 돌아온 박옥수 목사. 압곡동 시절 어렵게 사역을 하던 순간 늘 도우시던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배우며 걸어온 60년의 사역. 그리고 최근 미국 전도 여행을 통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리고 이 간증 속에 담긴 소망은 이번 성경 세미나에 평소 기도하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청한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보겠다는 소망이 되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네 명의 문둥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도우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셨는데요. 저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100명을 초청하는 부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놀랍게도 역사하시고 또 초청한 분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 발걸음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류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는 비대면 전도도 익숙해져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경 세미나 초청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평소 꾸준히 진행해오던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다. 덕분에 성경 세미나가 시작된 후에는 성도들이 직접 소규모로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만나 함께 성경 세미나를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저희가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저희 나주 지역에도 하나님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갖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나주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주에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사귀며 그 마을 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나주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함께해요 나주TV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이름으로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사귐을 갖고 만나면서 참 그분들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주에 지금 600분이 넘는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전부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참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 개의 마을에 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가운데 또 교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분들과는 또 나중에 또 성경 공부로 다시 만남을 가질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경에 적힌 말씀을 믿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겼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내 죄를 안 사했겠습니까? 적당히 아니요 완벽하게 내 죄를 십자에 완벽한 죄값 지불하고 우리를 그래서 건져냈습니다. Do you think he washed our sins roughly? No way. He washed our sins perfectly and saved us from our sins. 오늘 많은 사람 그래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But still today, many people think that they are sinners. 주님이 들으면 너무 너무 섭섭한 소리죠. If Jesus hears say that, he will be disappointed.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We are no longer sinners. 십자가에서 at the cross, 피를 흘리며 주님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As he shed his blood, he paid all the wages of our sins. 우리를 다 씻었다는 것이. He washed all our sins. 눈보다 더 희게 했어요. As white as snow. 거룩하게. He made us holy. 깨끗하게. He made us clean. 험도 없이. He made us blemishless. 티도 없이 하지. He made us blemishless. 얼마나 놀랍습니까? How amazing this is. 제가 어제 성경 세미나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다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가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제가 거기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주님이 저를 의롭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던 저를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예, 담당하시고 가져가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들의 간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성경을 모르고 오늘 집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세계 각국 각 도시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축사와 간증 영상으로 성경 세미나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후 얻게 된 놀라운 변화를 진솔하게 전한 목회자들. 그들은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으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뤄진다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선한 것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설명했고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없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성경대로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아주 고초한적인 어떤 논리적이나 철학적이나 어떤 그 어려운 말 안 쓰고 우리가 모두가 다 쉽게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최고 핵심 초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지만은 예, 성경에서 이탈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꼭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 안에서 거기서 간증도 나오고 참 순수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나도 목사인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나 왜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 닷새 동안 매시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박옥수 목사. 그러나 언제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이었다.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하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힘차게 외쳤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것은 원죄에 대한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제가 앞으로 미래나 현재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하였기 때문에 저의 죄는 없고 저는 깨끗한 그런 부분이라는 데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개의 언약 지켜야만 복을 받기에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구약은 폐기되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새 언약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 은혜의 법이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오직 성경이 전하려는 단 하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켰다. 첫 번째 언약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In the first covenant, if you keep the law well, we are blessed. If not, we are cursed. 새 언약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고. But in the new covenant, it is Jesus washes our sin. 기억지 않다고 할 건 예수님의 책임. And he does not remember our sins. That's his responsibility.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고 십자에 사하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 As he promised, he washed our sins at the cross, and he doesn't remember our sins anymore. 우리가 죄를 사함 받기 뭘 한다면은. If you have to do certain thing for our sins. 잘못 사했다는 거. It sounds like Jesus did it wrong. 우리가 죄사함을 해야 할 하나도 없도록. There's nothing left for us to do to have our sins washed. 예수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했습니다. For that, Jesus washed our sins perfectly. 이것이 성경. This is the Bible.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제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보답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살것없는 저 죄를 다 그렇게 사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죄를 다 감해주시고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영원한 죄사함. 그 기쁨과 행복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성경 세미나를 통해 올가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기도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격한 미국 휴스턴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미국 휴스턴의 CLF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휴스턴 교회 박성득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많이 바쁘죠? 예, 목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신 많은 목회자들이 계셔서 예. 제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또 복음 교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이번에 저희 만났던 그 목사님들 어떠시던가요, 지금은? 이분들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특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성도들을 가르쳐온 부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놀라워하시면서 앞으로 있는 많은 이 복음적인 일들 앞에 저희와 같이 하길 원하시고 또 복음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지금도 계속 뒤에도 이 말씀을 삼아 들으신 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 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그 시작됐을 때부터 보통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형제하면 잘 모르니까 휴스턴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고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신년사의 약속 안에 또 저희 휴스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목사님께서 이 휴스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행사 장소를 얻는 부분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목사님과 합창단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 전체를 내어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예.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떤 예배당에 목사님과 합창단을 모시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희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루는 그 한 스페니시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본인 교회에서 하는 국가 기도회가 있다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스페니쉬를 못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오셔서 그 한국말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그 교회 초청을 받고 이제 갔는데요. 모든 분들이 나와서 뭐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두라스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 중남미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인으로 그 단에 서서 이제 아시아를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좋아하셨고 저희가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 그 목사님과 죄송하면 한국말은 뭐 알아들어도 아시아가 처음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거죠. 예,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저희를 아시아 대표 기도자로 이렇게 세워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과 이제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이제 간증을 저희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칠레에서 태어나시고 온두라스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온두라스에서 그 대통령 만나셨던 그런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여셨고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내가 몇 년 전부터 아시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왔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내 응답을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목사님과 합창단을 이 휴스턴에 오시는데 저희가 장소를 찾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예배당을 전부 다 쓰십시오. 이 모든 예배당은 목사님과 또 합창단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먼저 그래 마음을 열고 간증을 하셨고, 예배당을 보니까 좌석 또한 500석 정도 되고, 또 큰 스크린도 있고, 또 음향 장비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요. 또 행사하는 날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 가족들과 면담을 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 복음을 들으면서 이 목회자 이 행사장을 제공해 주신 이 목사님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이분이 세 분의 딸이 있으신데 모두 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휴스톤에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딸들이 같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고, 또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가족들을 내년에 한국에 초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목사님. 네. 집회는 어땠습니까? 집회 소개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집회는 저희가 한 300여 분의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 목사님 교회 한 성도들도 한 10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또 외부 목회자가 한 200명 정도 참석하셔서 목사님 그날 정말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새 언약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이 집회가 마친 이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참석하셨던 분들을 연락을 하면서 또다시 만남을 갖고 있고 또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휴스톤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휴스톤을 바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그렇죠. 휴스톤이 좀 어려웠었지요, 여러 가지로. 예, 목사님. 휴스톤이 2017년도에 그 허리케인도 이렇게 한번 예. 왔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왔죠. 예, 목사님. 피해가 좀 있었으면 이번에도? 휴스턴은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고요. 네. 저 원래 태풍이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지나가서 휴스턴에 이번에 어떤 비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님. 아,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집회는 별로 어려움 없이 잘 했습니까?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부분 한 부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 뒤에 지금 목회자들하고 교류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이번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을 위주로 저희가 다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 말에 또 휴스턴에 이렇게 칸타타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칸타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CLF를 준비할 때 3주 정도 저희가 팀을 나눠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한 100여 분의 그런 새로운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휴스톤에 교회가 한 7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바쁘게 다녀도 너무나 다녀야 될 곳들이 많고 저희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목사님 한 주에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제 복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저희 교회 한 부부 목회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번에 목사님 전하셨던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눴고,
이분 교회는 교회가 좀 작아서 학생들도 없고 또 비전이 좀 없어서 이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저희가 CLF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마인드 강연, 또 마인드 교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셨고,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셨지만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같이 일하자고 이제 표현을 드렸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 예배당을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목사님과 또 이 합창단을 모시고 CLF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100% 마음을 열고 계신 휴스턴 교회의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휴스턴에는 현지 목회자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휴스턴에서 총 6번의 칸타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칸타타를 참석하신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마음을 계속 열고 계시고 합창단과 목사님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사님 행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슈갈랜드라는 곳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2017년도에 저희가 칸타타를 했을 때 연결됐던 아르헨티나 목사님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곳에 갔을 때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서적 진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박옥수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이제 5권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니까 2019년도에 목사님 칸타타를 하신 이후에 그 10만 권의 그 책자를,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책자를 선물로 휴스턴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과 이 가족들이 그 책자를 받아 읽어보시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입으셔서 본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책자를 교회 그 진열대에 이제 전시를 해 놓으시고 이분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합창단을 향해 마음을 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합창단을 통해서 또 칸타타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님 오실 때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시켜드리면 정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휴스턴에 오시는 날 오후에 이런 분들만 모아서 저희가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셨고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참석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혹시 그러한 가르침이 내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 교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자기의 어떤 마음을 따라 살 수 없는 부분에 이제 간증을 해주셨고 또 심홍섭 형제 간증을 통해서 그 목사님 마음에 매여있던 그런 생각들을 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이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박 목사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생각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한 일들 앞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제 마음에 휴스턴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입고 또 복음 앞에 살아갈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앞에서 참 순수하고 또 겸비한 미국 목회자들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현지 기독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휴스턴의 언론도 목사님을 재조명하고 또 주목했는데요. 그 소식도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휴스턴에는 그 휴스턴 크로니클스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일요일 발행 부수 기준으로 뉴욕타임스 또 LA타임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신문사인데요. 목사님께서 휴스턴에 오시는데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치리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크로니클스 신문사의 그 편집장의 이메일을 알아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칸타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해 오신 부분들 또 CLF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메일을 보냈을 때 이분께서 저희가 보낸 메일을 특집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전달해 주셨고 이분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분이 그 메일을 쭉 읽어보시면서 목사님이 하신 일들 또 이 칸타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해오신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기사로 이렇게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기자는 휴스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갈베스톤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직접 차를 모시고 목사님 계신 호텔로 오셔서 저희가 1시간 정도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휴스턴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기자께서 칸타타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또 이 합창단이 어떻게 설립되게 됐는지 또 이 칸타타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또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쭉 10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어떤 질문을 받으시든지 그 짧은 시간 내에 기자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셨고 또 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께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녹음을 하시고 또 조만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보낸 사진과 같이 이렇게 기사를 써서 또 휴스턴 크로니클스 신문사에 이렇게 배포하고 또 글을 내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문을 읽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더 마음을 많이 여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CLF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되시는 그 만남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목사님 CLF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요 많은 목회자들도 만났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준비하던 그런 사람 중에 그 어떤 선교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학생이 어떤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예배 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 말씀을 다 마치고 어떤 분이 검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정확히 몰랐는데 며칠 뒤에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때 그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였던 그 사람이 그 선교학생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랑 다시 한번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그날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그 교회를 참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분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저희와 교제할 수 있는 끈이 연결이 됐고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마음이 밝아지는 걸 볼 때 참 감사했고요. 또 만났던 목회자 중에 아마로라는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원인 모를 어떤 병에 걸려서 눈이 이렇게 한쪽이 사시가 되고 또 반대쪽 눈도 이렇게 좀 어떤 병에 걸린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 눈이 이렇게 안 좋고 소경이 될 뻔하다가 제가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구원 간증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분도 물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소망이 이분 마음에 더 커지면서 그 모든 데서 벗어나고 또 감사해하고 또 저희와 이제 같이 복음의 일을 하려는 걸 볼 때 참 이번 이 집회 준비가 너무 저희들에게 복되고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구원 받기 전에 시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 목회자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제 눈에 병이 있다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원추각막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이유는 없지만 눈이 이렇게 점점 눌리면서 눈 끝이 뾰족해지게 되고 결국 이제 눈이 터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 만일에 진행이 됐고 왼쪽 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눈이 터져서 2년 안에 소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19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낮추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또 복음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눈도 치료해 주시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셔서 지금은 잘 보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곁에 김지혜 사모님 계신지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사모님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2차 접종이 완료된 자 한해서 20%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가능해서 오랜만에 내일은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휴스턴의 사회적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사실 작년 3월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또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 모두 이렇게 집안에만 있게 되고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거의 매일 만나던 형제 자매님들과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이제 사실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이렇게 집 안에만 있으려니까 이제 그리고 또 잘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보냈었는데 또 이게 막상 자주 이렇게 형제 자매님도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고 지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예전에 기쁜 소식지 이렇게 읽으면서 강남교회에서 이렇게 북클럽 이렇게 하면서 부인 자매님들의 마음이 살아난 그런 간증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북클럽을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2019년에 저희들한테 죄사함 책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미국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랑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랑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한 챕터씩 읽고 또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나누는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복음인데 우리가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읽으면서 그 읽고 또 느낌 발표하고 하면서요. 저희 마음이 이렇게 되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복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복음 갖고 알고 있는 복음 같은데 목사님이 왜 이때 이런 말씀하셨지? 이때 왜 이런 예화를 하셨지? 이렇게 책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도 또 우리 자매님들 마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도 나도 이렇게 이 복음 전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들도 일어나고요. 복음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책 끝나고 또 마음을 파는 백화점 또 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 이 복음 전하고 싶다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주위에 이제 아는 분들에게 전화로 또 줌으로 만나서 또 복음 전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넥스트 도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 통해서 이제 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랑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사실 저희가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3책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음 그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흉내 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종식이 돼가면서 저희도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저희 예배에도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또 만나서 직접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잘 들으시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도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요. 못 보다가 만나니까 더 너무 반갑고 또 목사님이 휴스턴에 진짜 와주셔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다 그랬거든요. 꿈만 같다. 목사님을 휴스턴에서 직접 뵙고 악수도 하고 기도도 받고 저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병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뵙는 것만 해도 이렇게 병이 낫는 것 같다고 하시고 너무 마음이 기뻐하시고요. 목사님이 내가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 또 언제 오시나. 그래서 저희들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짧은 일정 가운데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실 수 없었는데 이번에 휴스턴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님 입장에서는 더 기쁨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목사님 미국에 오셨었잖아요. 제가 캔사스 또 샌안토니오 LA에서 목사님을 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휴스턴에도 목사님이 꼭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휴스턴 진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좋은 장소도 준비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도 초청하고 싶고 이렇게 참 제 마음에 원함도 참 많이 있었는데 형편이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와 주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애도 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전도팀으로 이렇게 오셨던 정자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저희가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해 주시는데 진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가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이삭을 데려갑니까? 데려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브라함이 데려가지 말라고,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서 예비하게 하실 거다.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제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이삭이라도 데려가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렇게 내 마음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드러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앞서 천사를 보내서 한테 예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앞서 천사를 보내서 다 예비하게 할 거야. 진짜 방송사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러 또 가고 하면서 사실 형편이 이렇게 보여질 때도 많고 또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참 힘이 됐어요. 아, 내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또 저희 마음에 신년사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박 목사님에게 약속을 주셨다. 목사님이 이 약속을 믿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목사님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도 그럼 그 복을 같이 입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진짜 목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처음에는 원래 예정됐던 장소가 취소되면서 좀 안 될 것 같이 보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요, 저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CLF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친구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사모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한국 음식 이렇게 대접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친구하자고 하시고 같이 기도회 하자고 하시고 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진짜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야 지혜야, 내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참여하고 보면 돼.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저희가 행사하는 당일날에도 사실은 뭐 부엌이 어떤 일들, 또 이렇게 목회자 음식을 준비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겠는 거예요. 진짜 저희는 실수도 많고 생각도 참 짧아서 사실 이렇게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미리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셔서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야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되네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저희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이 오시는 이 전도 여행 속에 휴스턴이 있어서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복을 입고 또 하나님이 진짜 저희를 통해서, 네 명의 문둥이 같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웠고요.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으로 온 세계 기독교를 새롭게 바꾸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휴스턴뿐 아니고 미국의 10개 도시 방문했는데 거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이 그린 말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 만나서 목사님들께 안부 전하십시오. 또 제가 휴스턴 또 가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 또 오십시오,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전 세계를 새롭게 이렇게 복음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또 저 뭐야 남미에나 미국 여러 나라 또 아시아에도 역사 일어났는데 그 일에 정말 못난 저들이 같이 쓰임을 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박성덕, 김지혜 두 부부가 휴스턴에서 얻은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세계 사람들 지금 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돼서 미국뿐의 전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차는 시대가 빨리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여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